네, 마침내 3대 신용평가사가 이 터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터키 국채는 정크본드 취급을 받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터키의 신용위기, 금융위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 다음으로 또 어떤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마침내 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터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 상황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번 주도 일정이 많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캐서분들끼리 이제 다 얘기해 네. 주셨습니다. 20일부터 미중 간 무역협상 차은금이 일어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처럼 그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여름휴가철 끝난 이후에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출구 전략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다 8월 달에 매년 열리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오히려 그 미중 간 무역협상보다는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이후에 그 여름휴가철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은 그 민간 사이드에서 지금 장기 휴가철을 이렇게 끝내고 돌아오는 각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참여는 이러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3일에 있은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관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문제의 전개 사항은 아무래도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잠시 진전기미를 보였던 그 터키 문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가 이제 주말 그 이렇게 시간에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그 신흥국 위기 과정에서 보면 신용등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네, 그렇죠.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워낙 그 터키 문제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 영향을 그 많이 주는 만큼 이 문제는 좀 반복되더라도 좀다 다뤄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가장 3대 기관이라면 무디스사, S&P사, 피치사 이렇게 되는데요. 피치사가 마켓쉐어로 볼 때는 가장 그 이렇게 적은 기관이거든요. 영향력도 적고. 그래서 네. 영향력 적은 기관은 먼저 발표하죠. 네. 그래서 유럽의 피치사가 터키 신용등급을 BB 플러스에서 BB 프랫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그 양대 기관인 S&P가 터키 신용등급을 S&P 기준으로 보면 BB 마이너스에서 싱글 B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무디스도 역시 터키 신용등급을 BA2에서 BA3로 추락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조정된 BB, 싱글 B 플러스, BA3는 모두 그 우리가 보면 그 투자 이렇게 단계에서 보면 정크본드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1997년에 한계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단계로 소위 투기 등급 단계로 떨어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터키의 그 이렇게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3대 평가로부터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때 터키의 그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위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터키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좀 강등시켰는데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차질기에서 네. 3대 평가 기관들이 국가 신용등급의 시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평가하는 기준 같은 걸 한번 다시 한번 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터키를 비롯해서 앞으로 신흥국들의 그 신용등급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죠. 국제금융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3대 평가 기관들은 정례적으로 그 4월과 11월 달에 정례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볼때 네. 이번에 그 8월 달에 3대 평가 기관들이 터키 신용등급을 조정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긴박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11월까지 이렇게 간다면 터키의 금융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또 3대 평가 기관에 자기 자신의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3대 평가의 고객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보호하는 측면에서 너무 11월 달 지키려면 너무 이렇게 기니까 이번에
이렇게 긴급히 적용됐다고 볼 때 있고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적용됐을까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기의 3대 평가기관들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이런 대대적 위기를 이렇게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개혁위에 새로운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금융위기에는 회원 국가들의 사실 신용등급을 그 조정해오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경제 외적과 경제 내적 문제, 경제 외적에서 지속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 내부적으로는 매크로 문제, 거시경제 위험, 요건 이제 성장률로 대변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 위험, 산업 위험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시청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터키의 상황을 보면 대체로 보면 이 3대 평가 기관들이 왜 터키의 그 신용등급을 긴급히 조정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트럼프와 갈등 때문에 터키 지정학적 위험은 많이 높아지고 네, 있죠. 맞습니다. 뭐 CDS 금리라든가 이런 보면 당연히 그대로 이렇게 높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것이 이란과의 관계든 넓게 보면 이스라엘 관계든 터키 문제가 지정학적 위험이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위험은 지금 터키의 금융시장은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스태그레이션, 경기 침체라는 의미.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총서 사이드에서 수요가 그 증대 감소되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는 오히려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터키 일부 국민들도 국외로 이탈되는 이런 그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졌던 원인이다라고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금융 시장의 접근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재무 위험. 요거 이제 외화 유동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크로 사이드에서. 그리고 재정 수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 사이드와 그다음에 재정 수지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터키는요. 관광 산업이 산업이거든요. 관광 산업이. 네. 그래서 터키 산업은 아주 단순하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서 아주 수공업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 위험이라는 건 이런 건 관광업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태에서 터키 가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는 거죠? 이러면 따라서 산업 위협이 증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터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번 이렇게 터키 사태가 있었지만 터키 중앙은행도 그렇고 터키 정부도 그렇고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게 이번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더 좀 많이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네. 보면 경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러면 시청자분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인다 했을 때는 주말에 리조트 시설에 가서 휴양 시설에 가서 그걸 푸시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그 경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오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이라는 기능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를 푼다 해서 이런 기능을 중앙은행의 라스트 리조트 기능, 최종 대부자의 기능 내지는 경제의 그 스트레스를 최종적으로 풀어준다 해서 이거 반드시 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중앙은행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이렇게 집권층의 이렇게 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 경제 스트레스를 최종적으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경 유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이렇게 훼손될 때는 사실 그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그 터키 중앙은행을 장악한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3대 평가 기관들이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장악했다 보니까 네. 이 표정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표정이 아주 심각한 것인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맞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중앙은행을 이렇게 그 장악했다면 결과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굉장히 대중적, 인기영합적, 본인 자신의 사리사욕 네. 이런 측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터키 중앙은행의 대책 보면 뭐 쉽게
가장 이렇게 자금 이탈의 부분에서는 금리가 올린다. 미국에 금리 올려? 그래, 내가 금리 올려. 이게 가장 쉽게 와닿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 방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터키가 금리를 올린다든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투기 세력 나가? 그러면 뭐냐? 국민 입장에선 투기 세력은 가장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냐? 투기 세력 근절해? 하면 일단 국민들은 효과에 박수를 친다. 이게 대중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오히려 중앙은행의 그 독립성, 이렇게 안전성이 보장돼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로 그 터키 국민 또 국제금융시장의 접근도를 생각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했다면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접근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터키 지금 외화 캐시플로우를 한번 보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터키는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동맹국이고 유럽에 이렇게 끌어안기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경제권에 비해서 해외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해외 부채가 5천억 달러, GDP 대비해서 55% 수준. 대체로 보면 디폴트 수준이 GDP에서 50% 수준이라면 그걸 벗어난 거죠. 네, 그러네요. 벗어난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터키 입장에서는 해외 부채의 이자와 환차선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냐 미국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거 생각 없이 갈등을 갖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에서는 왜 페드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달러 강세된다 환차선 된다 이자 부담이 되니까 터키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의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음모론 아,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페드는 지금 출구 전략에서 정책 마련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와의 그 제롬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굉장히 경제권을 감안해서 독립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의지라든가 이렇게 가져서 정책으로 독립되지 않고 정책으로 그렇게 영합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네.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자 부담 증가하니까 자 어려울 때 왜 금리를 올리느냐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그런 쪽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그 좀 아침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구린 구석이 있으면 남을 솔직하게 못 본다 하는 걸 그게 이제 지금의 터키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 터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사실상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국제 금융 시장의 접근도가 좀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은 네. 이 등급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안 좀 이 방송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 신용 등급은 크게 보면 투자 적격 단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투자 부적격 단계 이렇게 이제 네. 나눠진다 이렇게 보이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같이 더블 B 플랫 그다음에 싱글 A 플러스 BA3 이런 형태는 전부 투기 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투기 등급은 뭘까? 믿을 수 없는 단계다. 투자 부적격 단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 단계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자, 터키 외의 국가들이, 외의 투자가들이, 터키의 이렇게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투자 부적격 단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것을, 터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터키는 지금의 재정 수지라든가 이런 경제 난국을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네. 이 국채 발행이 터키 국민들이 사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터키 국채를 이렇게 미국이 많이 투자들이 사줬고, 그 다음에 사실 유럽에서도 많이 사줬고, 우리가 이런 터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2013년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지난주에 보여줬는데요. 9F5에 터키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2013년 버냉키장의 출구 전략 얘기할 때, 그 다음에 2015년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에 골드만삭스가 했던 신 F5국에 터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2013년 터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내 그 증권사 일부 기관은 일부 회사는 터키 국채를 작년에 한 400억 달러 이상 팔아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2013년서부터 예. 그런 얘기를 터키는 고질적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가 터키 국채를 팔아서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국채를 사주는 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뭐냐 터키가 투자 부적격 단계다 보니까 정크 본드 수준이다. 정크 본드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 사실 이 제목에 있어서는 제가 쓰레기 단계로 떨어졌던 터키 국가 신용등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가분께서는 뭐냐 쓰레기 채권이다 하면 너무 이렇게 사실 그 이렇게 너무 좀 제목이 세지 않느냐 해가지고 네. 정크 폰드 불명예 해서 굉장히 작가다운 이렇게 제목으로 고치긴 했습니다는 아 저는 뭐 그냥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쓰레기 채권입니다. 쓰레기 채권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채권입니다. 이제 국내증권사가 2013년서부터 경고했던 터키 국채를 그것도 터키 국제 금융위기 직전인 작년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영업하는 이런 것은 근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결과적으로 보면 터키가 쓰레기 채권으로 전락되는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일반적으로 자율적으로 터키의 국가 아유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발행됐던 터키 국채를 소화시켜서 터키의 그 재원을 마련하기는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제 손 벌리는 거죠. 네. 어디에 손 벌리겠습니까? 국제금융시장의 안전 역할하는 IMF에 손을 그렇겠죠. 벌리는 거죠. 네. 그래서 IMF의 그 구제금융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손 벌려서 구제금융 수요를 받는 여부, 이 여부가 사실 터키의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네. 진정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되는데요. 네. 이 문제를 지금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내 언론에서 한 군데도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암의 구제금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터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IMF의 구제금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신청을 할 경우에 받을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네. 분이 카타르에서 네. 터키의 터키의 긴급자금이 되겠죠. 구제가 아니라. 긴급장을 170억 달러 기준했다고 해서 네. 이게 터키의 금융시장이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접국가로부터 이렇게 자금 지원을 통해서 네. 이게 터키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터키의 캐시프로, 외화 캐시프로 할 때는 네.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 이게 터키가 이란의 경제 제재 위반국으로 세컨드리 보이콧 국가거든요. 여기에 뭐냐 여기에 카타르가 자금 지원해주면 네. 카타르도 마세나르 체제에서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근본적 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카타르의 금융지원에서 사실 터키에 지원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카타르의 금융지원으로 풀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세나르 체제에서 이란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숨통을 튀는 국가 우리나라의 네. 그 석탄 그 수입 문제도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인접국들이 미국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터키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IMF의 구제금융을 이게 신청받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터키와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터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구제금을 받는다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IMF의 최대 쿼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숨통이 터지는 역할을 IMF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터키에 대해서 미국이 터키에 대해서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이런 그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터키에 대해서 좀 손발을 들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마지막 치유 안전벤에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IMF는 2차 세계대전 반성으로 인해서 무역체제에서 가타와 함께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IMF에 했는데요. 이 IMF는 국제금융시장에 자원 도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골든 트랜짓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신용 크레딧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회원국들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회원국들 재원을 내면 어떻냐? IMF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MF는 미국의 기관이다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립할 때 가장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최대 재원을 통해서 IMF 쿼터를 확보하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특히 IMF의 의결권, 터키의 구제금융 결정하는 것이 회원국 전체에다가 아니라 IMF 24 이사국에서 결정되는데요. 이 이사국의 영향력은 미국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결국 트럼프와 관계, 미국과의 터키 관계도 관계 여부에 따라서 결국 IMF의 구제금융도 결정된다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양국이 지금 갈등이 굉장히 첩약에 대립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그 경제제재 협정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부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지난 주말에 미국의 목사 인질의 문제에 대해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한 거부안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또 미국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터키는 최대 5배 정도까지 함무라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르도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IMF의 그 이렇게 구제금융 신청을 때도 양국과의 관계를 볼 때 또 다음에 에르도안과 에르도안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관계를 볼 때는 사실 구제금융 지원해드려도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터키는 이 관광업을 이게 종사하는 사람이고 전략적 요충지로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개 상인 무역기지로였기 때문에 이 남으로부터 강제적인 구제금융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국민의 특성상 보면. 그런 상태에서 왜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그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르도안은 국민의 영합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장기 집권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국민들의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 무섭을 가장 또 무서우는 사람이거든요. 이 장기 집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냐 본인 자신이 이렇게 불릴 땐 국민한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마지막 버팀목이 터키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각인데요. 마두라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많이 그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IMF의 구제금융 하면 IMF 입장에서는 어떻거나 뭐냐 회원국의 재원을 통해서 1차 재원을 형성하지만 나중에 구제금융을 통해서 사실 그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다른 또 금융위기 금융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적 자금 회수율을 높여야 된다. 그럼 공적 자금 회수율을 높이면 외화 지급 기준이라든가 늘려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씀씀이가 뽕뽕뽕뽕 나오는 상태에서 구제금융 주면 자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다 이렇게 보네요. 그리스 사정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구멍을 줄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긴축을 요구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IMF의 신탁통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강력한 구조정책을 요구한다. 그럼 국민의 희생이 이렇게 막 크다. 국민의 희생이 크다 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에서 그걸 쉽게 선택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통령 될 때부터 이렇게 부정선거다에서 많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국면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쉽게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그냥 조금 문제가 터지면 바로 구조금융 신청한대 말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정 신청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터키가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다음 국가가 어떻게 또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나라가 좀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네,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터키 문제, 그 이전에 아르헨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휴가철 끝나면 아마 신용 등급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망세 전망세로. 네. 최소한 11월 달 정례 검색까지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 또한 그 글로벌 증시 최대 그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터키의 그 신용도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다음 단계 전염 효과의 고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용 등급을 추락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국가 신용 등급에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 앞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위험, 매크로 사이드의 거시경제 위험, 마이크로 사이드의 재무 위험, 산업 위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여기 이제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터키의 신용등급 추락과 함께 이렇게 신용등급 추락이 높은 국가는 여기 나오겠습니다. 고위험국에서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베네수엘라에서 베스트 국가다 이렇게 베스트 국가라는 용어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BATS에서 BAT는 B는 베네수엘라, A는 아르헨티나, T는 터키,
S는 South Africa, 남아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West 국가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국가신용등급이 터키에서 국가신용을 추락한다면 이런 국가가 나온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이렇게 이런 쪽에 투자를 이명세 저명세 많이를 좀 하셨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준위험국 당장은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신용등급이 이렇게 위험하다 불안하다 해서 최소한 신용등급 자체보다는 전망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의향이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용등급을 올라가겠다는 게 positive 이렇게 해요. 그냥 유지하겠다는 게 stable. 네. 그다음에 떨어뜨리겠다는 negative라는 요 전망 신용등급 바로 조정하지 않겠습니다는 앞으로의 전망 부분 이것도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이런 측면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인도는 이제 외화 캐시폴 심리 경제는 좋은데 네. 외화 캐시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실 신용등급에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좀 위의 부분은 당장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준위험국들은 이런 신용등급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야 최소한 앞으로 이거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전망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국가로 분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살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외 위상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은 영향이 좀 없을까요? 네. 네. 우리나라 대외 위상도 떨어지고 있죠. 네.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이에 이제 국내 매스컴들이 이것을 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GDP가 11위에서 12위로 떨어진다. 11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든가 시가총액이 11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감안해 볼 때 지금 6위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는 조만간 그 7위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고 이런 것을 좀 또 외환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7위에서 9위로 떨어진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대외 이상을 타질 때 하드웨어 측면에서 나오는 GDP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수출 규모라든가 외환보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거기에 이제 신용등급과 연관시킨다 본다면 사실 우리의 벤치마크 지수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3대 평가이나 국가 신용등급이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청자를 많이 아시는 소위 유럽계 자금의 가이드 역할은 Financial Times 지수, FTSE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계 자금이 주로 그 이렇게 기준이 되는 Morgan Stanley 지수, MSCI 지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국가 신용등급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 달에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로 네. 그 위에 실제 등급, 그다음에 전망 부분, 의향 지수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2년 이상 기간 동안 올해 8월이죠. 지금 벌써 8일이니까 2년 동안 신흥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신용등급을 이렇게 올려가다가 신용등급이 의향이든 등급 조정이 되지 않은 정체상이다 하는 것은 이 또한 한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매크로 사이드라든가 이런 측면 투자의 그 국제적인 접근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그 벤치마크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그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벤치마크 지수 보면 뭐 아시겠습니다는 모건 스탠리 지수로 보면 2008년서부터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고 예비 명단에 들어가면 다음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9년에는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워치리스크 부분 선진국 예비 명단 부분이 약 6년 동안 지속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 보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죠 이때 보면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 문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최순실 게이터 이런 문제가 조심스럽게 한국 내부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투자 등급은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렇게 감안해서 우리가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도 탈락되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신흥국으로 다시 전락되는 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이런 쪽 여건을 볼 때는 사실 뭐냐 지금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문제 신용등급 추락 문제와 함께 한국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라는 스티그마 낙은 효과가 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대외신용 떨어지고 위상 떨어지고 그다음에 벤치마크 지수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자연스럽게 지금 11월 정례회의를 앞두고
우리 입장에서 보도록 최대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신흥국들이 지금 금융위기 조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좀 차별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민감 문제죠. 네. 그래서 사실 신용등급보다 이거 장기의 가이드 역할하는 거고 네. 단기적 가이드 역할하는 게 뭐냐? 뭐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 외국인과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향이 높은 외국인들과 같이 해서 왜 한국은 왜 이렇게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연초에 그 낙관에도 불구하고 맞네요. 왜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팔았습니까 하니까 네. 아니 당신이 더 전문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보였던 행태 문제로 이렇게 시청자분 쉽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 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앞서 말씀같이 지정학적 위험 부분입니다. 지정학적 위험 부분인데요. 올해 3월 초에 남북정상회담, 3월 초에 그다음 북미정상회담 열리고 난 이후에 4월 달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달에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뭐냐 이렇게 돼서 일부 이렇게 남북 관련된 주를 추천하고 마치 남북 통일인 것처럼 추천하는 시각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내지는 이제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전개되죠. 이렇게 2차 남북 정상회담 경우에 따라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수를 쳐서 구구절 북한 행사에 이게 북한을 방문하는 그래서 아주 미묘한 입장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 북한의 그 석탄 수입 문제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 한계 문제 또 미국의 강경남 문제 한국도 이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분위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험 부분은 상반기보다 이렇게 크게 개선할 요인은 없다. 제가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데요. 떠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같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위험. 이거는 뭐 경제가 어렵죠 지금요. 성장률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뭔가 이게 지금 우리의 소득주도 성장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예결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뭐 주 52시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가 어쨌거나 둔화되는 거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경기 매크로 사이드의 위험이 좀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위험은 우리가 4차 산업에 지금 많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 부분. 그래서 심지어는 인도까지 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세금 감면으로 경기 부양, 4차 부진한 4차 산업 집중률, 이건 이제 신용등급 올리기 위한 정책 대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설명은 지금의 현상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 위험은 아이고 우리는 민간 부채 많죠. 예, 민간 부채 많죠. 위약 캐시플로우는 괜찮다 하더라도 예. 민간 부채가 지금 뭐냐. 국가의 부채를 IMF 시절에 우리가 카드 체라든가 이런 걸 발동해서 민간 부채로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민간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가계 부채가 1500조 육박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민간 부채 재무 위험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한국도 신용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 위험과 관련돼서는 결국 뭐냐 금리를 내가 생각하기엔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이런 걸 줄이는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 당신 미국과 금리 차이에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사실 자금 이탈 문제는 더 봉착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지금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0.5% 벌어진 상태에서 자금 이탈 문제는 그렇게 크게 봉착되지는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또 외화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3대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제를 볼 때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금통위원들이라면 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금리를 예. 동결하면 지금 상태에서 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면 이런 그 지정학적 위험 부분,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모두가 뭐냐? 모두가 좀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의 스텝 기능에 해당되는 최고층, 라인 계층에 해당되는 최고층이 서로 갈등을 빚어서 오늘 국내 매스컴에 굉장히 이렇게 그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아니다. 지금
스텝과 라인 계층은 서로 일시 단결해서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기도 좋습니다. 아마 잭슨홀 미팅에 한국은행의 이지월 총재라든가 이런 분이 가시지 않겠냐 생각하는 시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안 가실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좋은 기회,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각종 영향력 있는 국제 투자자들의 포션 조정이 있는 조정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실상을 실상대로 항상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을 감추면 그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죄로 어려운 죄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국가 IR단원 가면 항상 뭐냐 우리를 자기 자신을 더 국가를 더 이렇게 좋게 해야 된다 좋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뭐냐 이게 0인 상태를 플러스 3, 5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더 신뢰에 떨어진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솔직하게. 네. 그게 크레딧 잡는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터키의 금융,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는 데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같은 신흥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금융위기 당할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네. 우리 경제 안정성, 독립성 관리세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런 네 가지 기기를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문제에 절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한국 경제 IR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터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정크본드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어떨지 앞으로의 향방과 또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